그렇게 살아야 돼. 너무 행복해지고 싶어. 뭐? 너한테? 넌 바퀴벌레 만도 못한 존재야. 본인 생각이야. 근데 같이 해야 된다 생각 안 해. 부부는 일방적이지 않고. 나 오버하지 마. 제가 사람 만나는 거를 너무 불안해해요. 저의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연락을 잠깐 하지 않을 때 단 몇 시간 동안, 두세 시간 동안. 근데 그 두세 시간 동안 참지 못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왜 만나? 어디서 만나? 그 사람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럼 사진 보내. 막 진짜 무슨 의심병 환자 마냥 그렇게 질문을 하고. 요즘 제가 어떤 거에 트라우마냐면 어디야? 라는 카톡이 너무 싫어요. 그걸 하루에 몇십 번 보내요. 숨 막혀요. 카톡이 오는 게 너무 싫어요. 이 사람이 의처증? 불안 증상이 되게 심해요. 친구랑 연락을 하면 무슨 얘기했어? 엄마랑 연락을 하면 무슨 얘기했어? 엄마도? 네. 친정 식구들이랑 연락을 하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나랑 재연해보자. 여보세요? 재연?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다 알고 싶구나. 모든 게 재연 정도면. 그리고 저는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친구를 만난 적도 없고, 오히려 이 사람 때문에 잃은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연락 자체를 못하고 만나질 못하니까. 중요한데, 여자들한테 친구는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럼 남편분도 친구를 안 만나요? 친구가 없어요. 제발 나가서 친구 좀 만나서 술 좀 마셔라 하는데, 그래 너는 만나. 근데 난 가정이 소중해서 친구 안 만나고 돈 아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만나 해놓고 만나면 또 못 만나게 하는 거니까 가스라이팅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집에서 홈캠을 설치를 해놨는데 처음엔 거실에다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성향을 제가 아니까 그냥 저를 감시하려는 거거든요. 맨 처음에는 현관을 비추는 쪽으로 홈캠을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왜 현관을 비춰? 이러니까 집에 도둑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그냥 저를 감시하는 거예요. 소송을 12월에, 작년 12월에 변호사까지 고용을 했어요. 심지어 아빠가 도와주셔서, 친아빠가 도와주셔서 못되게 했던 부분의 증거를 다 모아놓고 있는데, 남편이 내가 다 바뀌겠다, 내가 180도 바뀌고 바뀌겠다, 무조건 미안하다 해서 12월 초부터 준비했던 이혼을 1월 중순, 올해 1월 중순에 마무리를 그냥 짓고. 몇 달 안 됐잖아요 그럼. 네, 그래서 지내보기로 했는데 저한테 자유시간을 주겠다던 남편이 7시 반부터 10시까지, 그러니까 고작 2시간도, 2시간 반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맥주 두 캔 가지고 둘이서 막 수다 떨면서 오랜만에 이러고 있는데, 카톡으로 10시까지 정리한 사진 보내. 빨리 가야, 빨리 보내. 너 내일 출근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해주는 척 하면서 사실 그것도. 근데 그게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 사람 달라지지 않겠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조금 더 어리고, 내가 조금 더 어리고, 아이가 내가 불행한 모습을 인지하기 전에 빨리 이혼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어가지고. 거친 언행과 이제 폭력적인 이제 상대방을 좀 비하하는 발언들, 뭐너 같은 뭐너 같은 미친 뭐 이런 이제 쌍시옷들 들어가는. 너가 우리 가족에 없었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네, 네. 너만 없으면 행복해. 뭐 이런. 네. 제가 가장인데 저의 존재를 좀 무시한 감정도 좀 들기도 하고. 네. 견디기가 힘들으신 거고. 네. 아니 그 홈캠은 그때 그걸 뭐 감심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진짜 평일날 일하면서 아이를 보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 있는 사람들도 홈캠 정도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홈캠만 설치를 하면 난 너무 찬성이야. 근데 내가 지금까지 봐온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고, 오빠가 홈캠을 처음에 만들자고 했을 때 방에 설치를 하면서 현관문을 비추자고 했던 말 기억해? 그 카톡 증거로 있다. 그거는, 근데 내가 집에 누군가를 데려와 오면 왜 허락 없이 데려왔어? 이랬고, 아기가 조금만 옆으로 누워서 자고 있으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카톡을 엄청 오면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기 옆으로 잔다 숨 못 쉰다. 아니 그게 신생아니까 아기 옆으로 자고 아기 울면 당연히. 우리 집 그때 몇 평이었는지 알아? 진짜 평 좁았고 고개 돌리면 바로 아기 배. 그게 바로 얘기한 건 아니고 한 5분 정도 지켜봤어 우니까. 그래서 안 가길. 무슨 5분일까? 한 5분 정도 오빠 됐었어. 내가 설거지하고 있는데 아기 칭얼거리는 걸 못 들었을까? 오버하지 마.
근데 그 이후로도 오빠는 실시간으로 나한테 사진을 많이 요구했어. 어느 누구를 만나고 얼마 정도 있는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 그걸 얘기했잖아. 어. 나 한 뭐 2시부터 4시까지는 같이 있을 거야. 어. 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어. 근데도 오빠는 그 안에 사진을 늘 요구해. 사진 6장, 동영상 10분짜리 몇 개 있어. 오빠 다 증거가 있잖아. 내가 오빠한테 언제 못 믿어온 사람 만난 적 있어? 아, 없잖아. 내가 누구한테 보증서 준 적 있어? 돈만 원 빌려준 적 있어? 없잖아. 왜 그래? 그리고 나는 오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 간섭, 왜 그러는데 오빠는? 간섭을 따지면 얼마 전에 나보고 그 건조대 사라고 그렇게 나한테 얘기했잖아. 응. 나보고 살아 했는데 그걸 왜 허락도 없이 사냐고. 아니 허락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쓰는 물건이잖아. 그게 내가 쓰는 거 남이 쓰는 게 그게 무슨 그게 서로의 이제 공통적인 공간이냐. 예를 들 거면 똑바로 예를 들어라. 그러니까 진짜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 더 이상 대화 안 할래. 대화가 안 돼. 뭐 누가 또 잘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이거는 제가 입장차가 서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해하고 좀 중간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폭언을 한 건 인정을 하고 근데 그만큼 나는 복수를 받았다고 생각해. 근데 욕하면 안 되지. 욕은 안 할게.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변화나 개선에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리고 그런 만한 공감 능력도 없다라는 게 너무나 느껴져서 아 눈도 쳐다보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때는. 아내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막 인증샷 찍어 보내라고 하는데 아니 그렇게 네. 걱정하고 아내가 어디 가면 인증샷 보내라고 하고 그렇게 가족들을 걱정하는데 조금만 다퉈도 집을 그냥 나가버린다고 남편분이 조금만 살짝 말다툼만 해도 진짜 집을 나가는 어, 그러진 않아. 이건 좀 오버한 경향이 있고 어떨 때 집을 나가야지. 먼저 이건 아내 얘기를 먼저 듣고 네. 싶어. 어떨 때요? 그러니까 싸우고 나면 그게 카톡으로 싸우든 진짜 1대1로 싸우든 저는 어찌됐든 그 안에서 해결을 보고 싶은데 끝까지 자기 말이 안 통하고 이게 소통이 안 되면 결국에 외박을 해요. 횟수가 잦았어요 그럼? 횟수도 정말 잦았고 집 앞 주차장을 배회하고 있고 아니면 자기 차에서 자고 있고 쪽잠 자고 있고 이제 더 이상은 제가 아 이거는 이 사람은 못 고치겠다 못 참겠다 했던 건 이제 아기 태어나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 근데 이제 그때도 외박을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사람이 외박이 너무 잦으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고생할 바엔 차라리 주말 부부가 되고 싶다라는 걸 너무 간절히 바랬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주말 부부가 됐는데 근데 주말에도 안 들어올 때가 많았어요. 아, 일주일에 하루 와야 되는 날도 네. 싸우면 주말에만 보는데 그 주말을 안 들어오고 그렇게 횟수는 많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일단 많다고 하니까 와이프는 화가 나면 좀 이제 욕도 하고 좀 너무 좀 이게 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욱하는. 네. 예. 저도 저는 또 그런 걸 너무 싫어하고 화가 나고 어느 정도 서로가 좀 진정이 되면 그때 시간을 갖고 혼자 뭐 차에 있고 걷고 이렇게 해도 저도 혼자만 생각이 필요하거든요. 하고 와이프는 좀 바로 좀 해결하고 풀어주고 싶은 성향이고 서로 이제 이혼을 준비하고 이제 와이프는 처가에 생활하고 있고 저는 이제 집에서 출퇴근을 했던 상황인데 그 아이가 한 2주 3주 되니까 저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좀 보고 싶다 얘기를 하니까 또 이혼 도장 찍고 나서 나중에 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금 너무 보고 싶어 미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말에 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경찰 오고 뭐 장인 장모님도 언성이 높아지고 서로 이제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장인어른께서 이제 우리 가족이 더 이상 아니다. 우리 가족이 더 이상 아니다. 그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그때 생각하고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가족을 잃을 수 있다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맞아요. 저한테 남편은 가족이 아니었고 지금도 가족이 아닌 것 같고 제가 힘들 때 남편은 없었고 가족을 잃을 수도 있겠다를 저때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저 사람은 제가 가족이 아니었던 거거든요. 자기는 힘들면 집을 나가버리면 그만이지만 늘 그 신생아를 새벽 내내 2시간마다 일어나서 지금도 아이는 새벽술을 해요 제가. 울면서 아이를 케어했던 건 저예요. 이 사람은 가족을 진작에 저버렸고 저는 그걸 참고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건데 저만 마음고생한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 마음고생을 너무 심하게 하셨거든요. 왜냐면 저희 엄마 무릎 수술, 양쪽 무릎 수술하고 일주일 만에 태어나셔서 엄마 손목까지 쉬어가고 그런 와중에 새벽에 잠 못 자고 고열 시달리는 아기를 저희 엄마가 등에 업고 막 저 출근해야 되니까 일부러 저 자라 그러면서 엄마가 다 하는데 남편은 그 기름값이 뭐라고 아나요? 오빠는 나한테 상처받았던 거 중에 우리 아빠가 너는 이제 우리 가족 아니다 라고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상처받았다 그랬잖아. 그럼 여러 개를 얘기를 했었지 많이. 오빠는 내 가족이 아니었어. 지금도 가족인지 모르겠어. 오빠의 감정 그리고 내 감정이 주체가 안 돼서 잠깐 집을 피해 있는 그 외박하는 기간 동안 아기한테 어쨌든 우는 모습을 최대한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웃어야 했고 그 텅 빈 집을 지킨 건 나였거든. 가족은 늘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내 가족이야 나한테. 근데 오빠는 들어오지 않았잖아? 너 혼자 나가는 나는 어떻게 했노? 선택은 오빠가 했어. 난 늘 말했어. 애기랑 나 두고 나가지 말라고. 근데 늘 나갔잖아. 근데 소리 지르고 아이 있는 데서 그렇게 안 좋은 모습 보이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이도 그렇고 우리 관계에 있어서 전혀 개선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그러니까 오빠는 항상 그렇게 나가. 그럼 돼. 고열이 40도가 일주일이 넘게 있는데 한 번을 집에 안 들러. 하루도 안 왔어. 하루도 단 하루도 네 달도 1월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왜? 장모님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우리 엄마도 오빠 불편해서 오빠 초인종 소리, 오빠 차 들어오는 소리 들으면 TV 보다가도 그냥 방에 들어가지. 오빠가 자기 불편해하는 거 아니까. 나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 내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 게 장모님도 그렇고 그 사건 이후로 나도 좀 더 미안해지고 더 좀 불편하고. 그래서 오빠 솔직히, 우리 엄마 아빠 제대로 안 반기는 거 알아. 근데 오빠 나 상관없거든. 나한테 가족은 우리 부모님이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 난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하면서 살 거야. 그 효도가 뭔지도 깨달았어. 뭐냐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근데 너무 불행했어 오빠랑 사는 게. 숨이 막혔어.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오빠? 나 너무 행복해지고 싶어. 그리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딸을 보게 하고 싶어. 근데 오빠 나 그렇게 못해주잖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해. 오빠 못해줘. 네,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해. 부부는 일방적이지 않고 나는 충분히 같이, 했어. 충분히 했다는 건 그 본인 생각이지. 난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오빠한테 12월에 이혼하자고 한 거야. 나 충분히 했어. 내가 당연히 육아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까 가르쳐줄 수 있는 거잖아. 안 한다고만 나한테 질책하지 말고. 아니야, 들렸어. 아 진짜 들렸어. 오빠는 안 돼. 내가 행복해지기가 힘들어. 아 그냥 너무 힘들어. 왜 외박을 그럼 하냐니까? 아이 앞에서 소리 지르고 언성 높여지는 걸 어떻게 보냐. 그래서 나갔다 라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럼 아이를 데리고 나갔어야지. 자기만 피한 거잖아요. 저희 아빠가 한 말은 사실 제 마음 속의 말이고 제가 늘상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딸을 가치도 못 느꼈어요. 1순위가 첫 번째가 저랑 딸이었으면 좋겠어. 가족이었으면 좋겠어요. 폐쇄적이야. 처갓집도 중요하고 부모님도 양가 부모님 물론 중요하죠. 근데 너무 이게 좀 순위에 물려진다는 느낌을 저도 많이 받거든요. 너에게 1순위는 나와 우리 가족이야. 명심해. 명심해. 1위는 맞아. 정의만. 1위는 저한테 0순위고 그건 알 거예요. 네. 그리고 힘든 건 부모님한테 소통을 했으니까. 남편한테 소통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남편한테 소통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소통하면 싸움으로 번지거든요. 내가 나 힘든 걸 얘기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내가 더 힘들어. 난 힘들잖아. 난 오히려 집에 못, 평일엔 집에 못 들어가서 자잖아. 서운함을 느끼게 한 게 있었을까요? 저는 점점 남편한테 이 일을 안 하고 오기 시작했거든요. 아기를 낳은 후부터. 아기를
내가 너무 힘들 때 그리고 아이가 아플 때 당장 달려와 준 게 저희 부모님이에요. 아이가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 단 한 번도 예방접종을 자기랑 같이 간 적이 없어요. 다 저희 아빠가 가주셨고 그리고 부모님이랑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저의 속마음을 부모님이랑 엄마 아빠랑은 다 공유를 하고 그걸 싫어해요. 이걸 들어줄 마음이 있으세요? 원래 친정 가족보다 우리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챙겨줘 이거에 대한 생각은 있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결혼 생활하면서 자주 얘기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1순위가 뭐 당연히 부모가 1순위겠지 다 가장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고 근데 가족이 어쨌든 우리가 구성이 됐으면 부모님 2순위, 1순위가 아니라 같은 이제 가족으로서 우리의 좀 그렇고 나를 좀 더 봐줬으면 좀 더 봐줬으면 장인 장모님께서 나에 대한 좀 안 좋았던 그런 감정들을 얘기해 줬을 때 같이 좀 있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설령 내가 좀 잘못됐더라도 그 당시에는 좀 내 편이 되어줘서 나중에 이제 둘이 있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줬더라면 좀 더 이게 2순위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소외감이 들지 않았다고 생각은 하거든. 그래서 아 그런 건 힘들었겠네. 힘들죠. 어디서 느꼈는지 사실 궁금했어요. 왜 가족이 아니라고 느끼는지. 내 편은 잠깐이라도 좀 들었을 텐데. 나는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 오빠가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요구사항이잖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내가 오빠 편에 서주지 않았을 때만이야? 조금 더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는 거야. 왜냐면 나는 오빠가 굉장히 외롭게 자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느끼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울타리가 되고 싶었어. 가족은 삼시세끼 밥 먹고 아무리 화가 나도 같은 침대에서 자는 거를 난 가족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건 꼭 지키면서 살았거든. 충분히 집 청소 잘해, 애 잘 키워, 요리 잘해. 난 충분히 내가 아내로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빠가 왜 가족의 구성원이 오빠 스스로가 난 안 되려고 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오빠는 피해버리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단순히 오빠가 오빠 편에만 내가 서주면 그게 채워지겠어? 그런 것보다는 일단 쉽게 말해서 사진도 보내고 어머니, 아버지, 아버님하고 이제 통화하듯이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내가 또 욕을 하면 그걸 또 속박이라고 생각하고 억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내가 또 먼저 말하기 전에 또 그런 것들 좀 안 해주니까 아니야, 나도 오빠가 얼마나 애기가 보고 싶고 내가 뭐 하는지 궁금하겠어? 그래서 나도 내 셀카 막 이쁘게 찍어줘도 보내기도 하고 애기 사진도 많이 보내. 근데 그러면 오빠는 보고 고마워가 아니라 사진을 겁나게 확대해서 오빠는 늘 뭔가를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늘 걱정이 앞서는 나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냥 좀 믿어주면 되는데 괜히 트집 잡히고 싶지 않고 잔소리 듣고 싶지 않고 하니까 나도 그냥 그런 사진을 안 보내게 되고 이렇게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애초에 대화를 할 껀덕지를 안 만드는 게 우리가 안 싸우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이게 엄마 아버지가 각방을 평생 쓰셨어요. 늘 위태로웠어요. 늘 엄마는 지금도 그렇고 늘 이혼을 바라시면서 살았어요. 근데 아빠가 이혼을 안 해주셨고 그리고 친아빠가 저희 친정 엄마가 어디 나가서 술 마시는 것도 싫어했어요. 지인들 만나는 걸 싫어했어요. 젊었을 때. 지금은 안 그래요. 뭐 1년에 정말 한 번 술 마시는 날 조금 늦게 들어온다고 하면 막 소리로 막 전화로 소리 엄청 지르고 막 엄마 들어와도 막 엄마한테 뭐라고 막 하고 전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제 남편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제 남편이 똑같은 거예요. 결혼을 한 후에 지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너무 불쌍하고 진짜 세상 속에 갇힌 탈모걸린 냉두새 마냥 그런 느낌이 들어요. 탈모걸린 냉두새 마냥 그런 느낌이 들어요. 벗어나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어요. 네.
그만치고 싶고. 스스로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다시 예전의 저를 찾고 싶어요. 너무 저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인데 단순히 이제 저의 욕심과 그냥 단순히 저의 바람들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좀 미안하고 좀 무안합니다. 믿음직스럽고 그리고 편안하고 숨 쉴 수 있게끔 해주고 싶습니다. 사실 그 학창 시절도 그렇고 어릴 적에 네. 부모님 많이 다투셔서 정말 많이 싸우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목격을 하셨어요. 네. 집 안에서. 네. 엄마가 어떤 선택을 하길 바랬어요? 피하셨습니다. 아예 차라리. 네. 네. 차라리 그 자리를 네. 피하면 덜 싸울 텐데. 네. 그래서 피해야 된다는 거를 그때 많이 좀 저 스스로 많이 좀 그렇게 트라우마처럼 생긴 것 같아요. 네. 우신다. 이러한 상황들을 누군가한테 말했을 때 진지하게 들어주고 나의 어떤 상황을 오히려 더 공감해 주거나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으세요? 그냥 제 기준을 봤을 때 없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그냥 어머니께서 제 얘기를 많이 들어주셔서. 근데 그 어머니는 이제 안 계시고 네. 지금의 가정은 어때요? 지금 와이프랑 이렇게 좋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가장이고 하니까 네. 지금 그리고 가장 의지해야 될 것은 와이프만 한 것 같아요. 와이프 얘기도 네. 하고 네. 오빠한테 가족은 보호받는 곳, 위안받는 곳, 안심되는 곳인 것 같아요. 단순히 행복이 아니라 안심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될 것 같아요, 오빠한테 가족은. 안심할 수 있는 가족은 제가 못 돼줬어요, 그동안. 오빠가 나한테 듣고 싶은 얘기가 뭔지 사실 좀 헷갈려. 믿어줄게 한마디면 되지. 솔직히 그것만 되지. 근데 왜 자꾸 괜찮은 척하려고 해? 충분히 서로가 힘든데 나도 무너질까 봐. 좀 무너지면 안 돼? 지금은 오빠가 너무 강하니까 내가 무력해지는 기분이 들어. 오빠가 무너지면 나는 오빠를 안 떠나. 오빠를 내가 손잡고 이렇게 세워줄 거야. 근데 왜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괜찮은 척만 하려고 해? 어쨌든 우리의 개선이 안 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오긴 했는데 오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오빠한테 의지가 되고 싶은 아내일 수 있어. 오빠도 나한테 호소했으면 좋겠어. 난 많이 힘들다고. 같이 힘내보자. 이 사람이 자기 편이 필요했구나. 그게 좀 느껴져요. 미안하고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앞으로 모든 오빠가 우선순위에 영순이를 차지하게 될 거고 늘 오빠 편에 서 있을게. 늘 오빠 편이 돼줄게. 그래, 그거면 된다, 나는. 그래, 그거면 된다, 나는. 이전에는 세 장이 갇혔던 채였다지만 지금은 이제 훨훨 날아서 멋진 하늘을 볼 수 있게 풀어줄게. 오빠의 핸디캡이 나한테는 없어도 돼. 난 오빠를 다 믿으니까. 사랑해. 그래, 그거면 된다. 뭐래 자꾸. 남편이기 전에 멋진 남자가 되도록 할게. 사랑해.
뭐지? 저도 남편의 그 가장 미운 그 부분 말고는 지금 저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그 진실된 처음 보는 눈빛을 믿어보고 싶었어요. 나한테는 그렇게 칼같이 선을 끊으면서 카운터한테 선을 끊지 못하잖아. 아니 그런데 왜 나한테도 계속 욕을 하는 건데? 역시 안 맞네. 서로 딴 얘기해봤어. 너가 안 맞아. 집에서 벗고 있으니까. 벗고 있다고요? 예. 그냥 다? 신비감이 제로. 자기 관리를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이러고도 이제 외도를 안 할 수 있을까? 내 결혼을 갑자기 할 수가 없어. 결혼은 줄만한 게 아니니까. 남편이 뭐? 따로 가는데? 아 뭔가 화가 났네. 외박을 안 했다 해도 연락이 끊기잖아. 술 취했으니까. 아 그러면 좀 불안하죠.